10억수요? 2,100원이요? 봐드릴게요. 아주 주가 제대로 장난쳤네. 300원짜리 21배, 20배 쳤네. 뭐 기업 분석 뭐 보나마나 뭐 별로겠지 뭐. 자산 대비 200%, 213% 프리미엄 붙었고요. 1,700억. 그래도 망한 회사는 절대 아니네. 부채비는 아예 없네. 회사에 한 500억, 600억 정도 원재재하고. 자, 테마로 들어 올린 거예요, 두번 다. 기술적 반등 나온 거고요. 기술적 반등 나온 건데 봅시다. 나오세요. 2,100원? 정리요. 정리하세요. 나오세요. 실적이 올해 실적이 좋으면 한이 정도에 멈추겠다. 1,500원에서 2,000원 사이. 안한전자? 팔으라니까 왜안 나왔어? 조금 일찍 팔았으면은 손해가 십몇 프로가 들보잖아, 그죠? 왜 말을 안 들어? 3,605원. 20%짝 살랐네. 꼭대기에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위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싸우니. 누구 탓할 수도 없어. 내 말도 안 듣고. 본인이 혼자서 안 되는 게요. 우리는 따고 있어. 이 하락장에서 따고 있다고. 팔행위는 많은데, 딴 거에서 찔끔 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들어간 종목은 따고 있고. 하락장에서도 따야지. 그게 주식쟁이지. 스승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못 살아남고가 결정이 돼.